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늘 강사 김성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 수업을 하고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도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뵌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모습들 또 많이 보고 또 저랑 좀 친구를 맺으신 분들은 또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봤는데도 그렇게 낯설지가 않는 그런 SNS의 무서운 효과를 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친구가 낫다 네,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트위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트위터를 나는 뭔지 안다 나는 아니면 들어는 봤다 하시는 분이 좀 적당해요. 네, 들어보셨죠? 네, 뭐 되게 유명했죠. 한때 이제 2009년도 8년도부터 해서 엄청나게 이제 뭐 사용자들이 늘어났고 이걸 가지고 대선이나 실질적으로 이제 홍보 사례 마케팅도 굉장히 많은 SNS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일단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휴대폰으로 좀 다운을 받아주세요. 트위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제 가입을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일단은 다운로드부터 받아주시고, 이게 보면 여기 새 한 마리가 있죠. 네. 트윗이 영어로 우리가 새가 쥐적이는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음성어를. 그래서 이렇게 짹짹짹짹 하는 걸 영어로 하면 트윗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잘거리는 거, 지적이는 거를 이제 영어로 트위터, 트윗이라고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트위터는 문자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보내는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문자 메시지도 딱 단문이면은 그 글자 수가 정해져 있죠. 일정 수가 넘어가면 뭘로 넘어가요? 네, 멀티메일. 우리 MMS 장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140자로 제한이 돼요. 그러면은 장단점이 있겠죠. 뭐 많은 걸 담지 못하는 대신에 필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내가 전달 또는 볼 수 있는 자, 그게 간단하게 트위터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제일 먼저 가입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다 다운받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같이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 실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요 가입하기 보이세요? 가입하기. 네. 요 화면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상단에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가입하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본인 성함. 자, 몇 가지 다 가입했어요.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전에 해놓은 거 가입된 거죠? 네. 휴대폰 이제 받으셨어요? 네. 지금 시험에 이렇게 이름 나오시고 다음 누르면 본인 휴대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문자 메시지가 하나 올 거예요. 이렇게 인증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면은 확인. 여기 뭐 하자 같이 할게요. 자, 문자 메시지 얻고 자동으로 인증이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코드 입력이라고 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다음 비밀번호 요거는 예 네,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각자 입력을 해주세요. 본인이 쓰시는 비밀번호를 만드십니다. 트위터 요 꼭 잘 기록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빌보드 됐으면 다음 눌러주세요. 그 밑에서 그 다음에 이메일 등록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이메일 지메일로 그냥 들어왔는데 네, 그거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있으시면 그냥 다음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요게 이제 내가 쓸 아이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페이스북으로 치면 우리 이름 있죠, 이름. 요거 가지고 우리가 태그하고 이렇게 내 아이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아이디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으시니까 편하게. 아이디는 못 바꾸죠. 아니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숫자도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 안 들어가. 저는 제 이름으로 자, 이렇게 해서 중복을 피해 주셔서 이거 체크가 나오시면 다음 눌러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까지 나오시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5103 324 51034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안 되시는 분 혹시 전화 선생님 아까 지나신 거 아니에요? 지나세요? 네, 지나신 거예요. 또 너무 우수하셔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관심 사를 체크하는 게 나왔죠. 요거는 본인이 관심 있는 거를 눌러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 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자, 뭐가 있는지 볼게요. 뉴스도 있고, 영화, 연기자, 방송인, TV 채널, 프로그램, 만화, 전문기관, 선수 및 관련 기관, K-POP도 있고요. 스포츠, 케이팝, 개인, 크리에이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가 되면 요거를 기반으로 관련된 소식들을 하이라이트라고 있거든요. 내 관심사에 기반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기초 데이터를 모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본인이 체크하는 거예요. 네, 본인의 관심사. 본인의 관심. 저거 따라 하시면 저랑 똑같은 거 나와요. 여러 가지 해도 되는 거다. 네, 여러 가지 해도 다 해도 돼. 만화도 좀. 이렇게 한번 체크해서. 다음 그래요? 네, 나가셨으면 다음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 관심사에 맞춰서 추천 트윗 받아보기. 네. 그러면 아까 내가 눌렀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 사용자들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네. 저도 37명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추천된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겠죠. 활발하게. 네, 여기 뭐 청와대도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박원순 시장. 네. 자, 이거는 뭐예요? 나의 관심사에 기반해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관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관심사가 있는
자, 이걸 왜 처음에 추천해 주냐면, 내가 처음에 딱 가입했어요. 페이스북도 처음에 가입했을 때 내 타임라인에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친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작업으로 친구를 맺어야 주고 받고가 되는데 아무나 맺기는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관심사 기반으로 친구들을 제일 잘 나간 사람이 주로 트윗해서 일단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밴드북 볼래요? 네. 같이 할게요. 다 하시면. 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뭐 계속해서 이렇게 소식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또 내가, 나는 처음에 이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별로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팔로우 대신에 언팔로우라고 있습니다. 다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트위터를 막 계속 하든 나의 소식이 와야 하나요? 안 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지 추천합니다.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 당신 관심사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안 해볼 이유는 없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로우 눌러요? 네,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 프로필 요 부분이 나왔어요. 자, 우리 페이스북 지금 다들 가입돼 있으시죠? 네. 거기에 본인 성명, 실명 돼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 얼굴, 누구 얼굴이에요? 내 얼굴. 자, 그걸 해보니까 얼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요. 확 느낌이 다르죠? 네. 같은 친구인데, 친구 추천, 친구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쪽은 얼굴이 있고 실명이야. 그리고 본인 직장이랑 뭘 하는지가 딱 나와 있어. 근데 여기는 뭐 계란이나 아니면 강아지 얼굴, 뭐 꽃 사진 이렇게 돼 있어. 이름도 뭐 자기 본명도 아니고 뭐 별명 이런 거 있죠. 옛날에 그런 거면은 누가 더 신뢰가요? 얼굴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럼 반대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작업이 요겁니다. 내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 해보세요. 자, 여기 안 되신 분들은 거기 제가 일단 요거 되신 분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 빈 카메라 있죠? 회색깔. 그러면은 여기 기존 사진 선택 또는 사진 찍기는 직선에서 찍는 거고 기존 사진 선택은 나의 휴대폰에 저장돼. 네, 저장돼 있는 거. 자, 보통은 이제 기존 사진 선택하면은 이렇게 본인 카메라에 있는 사진들이 나오죠. 갤러리. 네. 근데 왜 이렇게 저기 중간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얼마나? 안 나오시나요? 네, 계속 안 나오고 사진 찍어놓은 갤러리. 아, 너무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 그거는 이제 좀 올라가지 찾으셔야 돼요. 갤러리 들어가야 있죠. 네. 갤러리에 본인 갤러리에 들어가야 있죠. 보통은 강경수가 사진 많이 찍어 웬만하면 저희 같이 넣으면 좋아요. 잘 잡죠. 네, 이제 협곡자가 또 작은 걸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명이 도용이 이렇게 가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페이스북 사진이랑 똑같은 거 제일 좋아요. 페이스북 사진이랑 아 관심이세요? 아 그거는 요거 하고 안 한다고 뭐 큰일 날 건 없어요. 내가 나중에 더 관심 있는 사람 찾아서 하는 게 더 좋은. 자 사진 다 바꾸셨나요? 네. 제가 딱 보고 나중에 달걀 모양 돼 있으신 분들은 1,000원 벌금 매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음 단계가 친구 및 팔로우 추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봤던 거는 관심사였죠. 그러니까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내 휴대폰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관계 있는 사람들을 쫙 검색해서 추천을 해놨어요. 트위터에서. 각자 다르겠죠. 저랑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쭉 올려주셔가지고 아 이렇게 다 모두 선택 눌러도 돼요? 네네 나 추천 100 마이너 이제 다 벌써 다 넘어가신 거 같아요. 이게 이제 저 주로 정치인들 나오는 전부 정치인들 바로 자, 친구 중에 얼굴 있고 확실한 사람을 하면 좋겠죠. 양보다 뭐예요? 스킬. 그렇죠. 1,000명, 2,000명 있는데 쓸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 무슨 소용이에요? 네. 그냥 뭐 잡음이죠, 그냥. 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김영객이 나왔네. 아, 저도 지금 그래요. 왜 들어가 있느냐고.
대부분 그냥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거 있어. 아 여기서 이제 자 갑자기 내 남의 이름에 내 얼굴이 나와 있다. 네. 네 무시하세요. 저 제 것도 보면 막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게 뭐 보시면 김태현인데 제 이름 제 얼굴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건너뛰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나왔어. 네. 뭐나 뭐나 뭐 넘어갑시다. 여기 저 신재선 팀장님도 보이시네요. 우리 안수철 있어요. 안철수? 안철수 있어요. 네. 안수철이요? 안수철이. 척하면 척이야. 아이유도 있네. 자, 요거는 언제든지 다시 끊을 수 있으니까 뭐 부담 없이 하셔도 됩니다. 안철수 그거하고 달라 내 거는 위에 트위터 거기 새가 안 나와 내 거는. 아, 너 친구들은 나오네. 그거 안 나와. 나와. 나와요. 친구 찾기야 친구 찾기. 트위터에서 이베수 씨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알로 돼 있는 친구들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현 팀장님으로 됐어. 오바마는 오바마도 이렇게 팔로 해놓으시면 오바마가 이제 뭐 글 썼을 때 나한테 알림이 와요. 우리말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거 이제 각자 알아서 그래도 그 사람이 가장 이슈로 두고 한 말을 내가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바마일 수도 있고 내가 관심 있는 롤 모델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 거는 체크할 필요 없죠. 네.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이외수가 저기 작가. 자, 다 되신 분들은 팔로우 눌러주시면 됩니다. 팔로우? 네, 파란색 오른쪽 밑에 팔로우. 그러면 이제 요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같이 가도록 할게요. 친구 천천히 추가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네. 시간 많이 드릴게요. 천천히 나오시죠. 아까 이거 화면 안 나오신 분들은 여기 사람 추가하는 거 있죠. 응. 거기 누르면 그 할 수 있는 게 또 나와요. 팔로우가 안 보입니다. 팔로우 안 보여요. 팔로우가 안 보여요. 팔로우 안 보이세요? 응. 제일 밑에? 응. 없애렸어. 아, 요거 혹시 요 화면에서 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 그냥 바로 또 누르면 팔로우가 돼요. 내 얼굴에 이름이 자꾸 바뀌어 나온다. 아, 그거 살짝 건너뛰어주세요. 그냥 그 뭐 이렇게 시스템상에 그래서. 아, 건너뛰기 이름 해주세요. 아니 아니요, 그냥 내 거풀이 무시하시라고 그냥 무시하시. 내 거풀. 자 보시면 이거를 누르면 사람 모양이 파란 색깔로 색깔을 칠해주고 다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언팔로. 아... 네, 팔로우가 다르다라는 뜻일 때 언팔로우는 따르지 않겠다.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받지 않겠다. 싫다는 약간 좀 너무 감정적인. 그냥 당신의 트윗에 관심이 없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트위터 용어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팔로우. 네. 팔로우는 이제 내가 그 사람 소식을 다른 거 아니에요? 관심을 두고 우리 구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독.
우리 잡지 구독하면은 매주 이렇게 오잖아요, 정기적으로. 네. 그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뭔가 발행이 될 때 나에게 소식이 오는 게 팔로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개념이 나눠지는데요. 팔로잉이랑 팔로워로 나눠요. 팔로잉? 네. 팔로잉은 통하는 거고. 철자로 치면은 팔로 ing. 아, 여기가 팔로우고 여기다 플러스 ing. ing. 즉 내가 따르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누른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바마를 팔로잉 했어요. 그 사람은 나를 팔로잉 안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소식을 올리면 나는 봐요. 본다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같은 팔로우에서 플러스 ER, 팔로워. 나를 따르는 사람. 나의 추종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요. 친구가 됐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바마를 팔로잉 했어요. 그럼 오바마 입장에서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는 팔로워가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즉 내가 팔로워가 많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나를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즉 내 팬클럽이 많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자, 갑자기 무슨 성문 종합 영어 강사 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응용편이 뭐냐면, 자, 이건 한글로 적을게요. 마팔이라고 써요. 마팔. 이거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같이 너 통하는 거지. 아, 역시. 야, 교육을 이제 많이 받으시니까 서로 팔로우를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꼭 내가 오바마를 팔로우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팔로우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죠. 근데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팔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내가 팔로우 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페이스북은 이 개념이 없죠. 없지. 친구가 되면은 서로 서로 예. 네. 이제 바로 이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구분이 돼 있어요. 블로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웃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이웃도 있고 서로 이웃이 되면 서로가 이웃이 된다. 페이스북도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팔로잉이라는 게 따로 있긴 있어요. 오른쪽에 그 개인 프로필에. 근데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웃, 서로 친구를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따로따로 이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마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 요 단어를 가장 먼저 맞춰주시는 분. 선택해서 활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받지 않고. 땡. 먼저. 자, 손 들고. 뭐라고? 먼저 선택.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팔로우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겠죠. 선팡합니다. 마팔 부탁드려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네. 내가 먼저 팔로우 했습니다. 아니, 우리 먼저 선자예요. 이거. 그러니까 한자랑 영어랑 합성어죠. 내가 먼저 팔로우를 했으니까 마팔 필수 뭐 이런 거 있죠. 아. 그래서 내가 먼저 팔로우를 하고 나도 팔로우를 해주세요. 자,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면 팔로우는 따르다라는 뜻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구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잡지 구독. 구독 신청하면 소식 나오죠. 자, 그거를 우리는 팔로잉이라 그러고요. 그거를 당한 사람, 즉 내가 선택을 한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내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이 한 명 생긴 거죠. 그 구독자를 우리는 팔로워라고 불러요. 그럼 내가 팔로워가 많다란 말은 내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내가 글을 하나 올렸을 때 그거를 보는 사람이 많고 곧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마팔은 뭐죠? 같이. 네. 같이. 서로 팔로잉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선팔은? 먼저. 네. 후팔은 없더라고요. 어감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트위터 가입을 같이 해봤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한번 트위터 메인 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이 우리가 휴대폰에서 보는 트위터 메인 페이지예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거에서 나왔지? 네. 요거는 내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네. 신나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신경 안 써주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씩 우리가 볼게요. 네. 자, 요거 새 모양을 누르면 가장 새 소식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고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이렇게 보다가 막 이렇게 너링 넘기면서 보다가 새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막 보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맨 위로 올라가죠. 네.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보다가 너무 재밌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 아니면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다시 체크를 해보고 싶어. 그럴 때는 뭐 눌러요? 새. 네. 제일 왼쪽 상단에 원위치로 간다. 네. 업데이트 제일 최신 소식을 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모양은 뭐처럼 보이세요? 네, 딸랑딸랑. 네, 그렇죠. 알림. 네, 뭐가 왔다라는 겁니다. 뭐가 왔다. 우리 페이스북에 보면은 지구 모양이죠. 지구 모양. 그거랑 똑같아요. 자, 알림을 누르면 한번 눌러보시면은 자, 뭐 지금은 사실 네, 나와 관련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따로 알림은 없어요. 네. 이제 여기서 우리 알림들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알림들이 있느냐. 우리 페이스북도 나와 친구가 뭐 어디 내 댓글을 달았다던가 내 글에 또는 나를 언급했다던가 그럴 때 알림이 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와 관련된 소식이 떴을 때 여기 알림에 표시가 타임라인 페이스북에 개인 타임라인을 알려주는 알림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바로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가 페이스북이잖아요. 예. 요거라고 보시면 되죠. 지구. 지구 하면은 요거 나와 관련된 소식 나오죠. 누가 좋아요 눌렀거나 댓글 나왔거나 내 관심 그룹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다 여기 알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혹시 맞춰보죠. 편지. 편지. 어, 근데 편지인데 트위터 편지. 친구가 아는 사람. 이거 비슷합니다. 예, 네. 요거는 뭐냐면 우리 DM이라고 그러죠. 다이렉트 메일, 메시지. 여러 사람. 개인 쪽지. 귓속말. 우리 페이스북으로 치면 메시지. 요거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둘이서. 네. 둘이서. 당사자 끼리. 나와 그 친구. 1대1로 하는 거.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1대1로 할 사람이 아무도 안 봐. 그렇죠. 횡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먼저 친구부터 찾으세요. 일반 박복자. 자, 누르면 뭐 나와요? 다시 아까 친구 나오죠. 예. 네. 얼굴도 없어. 갑자기 많이 나오게. 자, 우리 내가 대화해요 보냈어. 예, 알았어. 아, 그새 찾으셨네요. 멀리 못 가셨네. 이거 검색할 수 있나요? 어떤 걸요? 친구로 검색하는 줄 아니 아, 여기 보시면 여기 쪽지 모양의 플러스 돼 있는 거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친구를 또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내 친구들. 그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네. 자, 다시 나와주세요. 다시 나갑니다. 네. 그 첫 번째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향 샤이 마이 다시 나와. 자, 다시 나와주세요. 개인 메시지는 사실 뭐 카톡이 더 편하실 거예요. 사실 트위터로 하시기보다는 그냥 있다 정도만. 네.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는 SNS에 다 사업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메시지를 많이 쓰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권장은 별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거 사람 모양 이거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추가? 추가. 여기서 내 친구를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돋보기를 눌러서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김조원 딱 해봐야 나오네. 김자 조자 원자 조자 원자 나오자. 내 얼굴 딱 나오자. 딱 얼굴이 있으니까 이렇게 방금 달걀로 돼 있으신 분도 많았는데 그럼 저는 뭘 눌러요? 팔로우 팔로우 하기 지금 저렇게 어디서 눌러요? 돋보기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서로 친구를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신 분 하시고 나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이현 씨를 한번 해요.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연실. 이연실. 자, 생 뭐죠? 이따 그 이연실이 많네. 이연실이 많은데 얼굴이 가장 이쁜 거지. 액자에 들어가 있는 이거 이거 이건가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없는데 다른 사람이네. 다른 사람 아니면 아이디를 말해줘. 아이디. 아이디? I love 708. I love 708. 5708. 5708. 근데 왜 그게 안 나왔어요? 없으면 아이디로 검색하시고 이름으로 또 동명인이 많을 때문에 친구 중에 남 전화번호도 있잖아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등록하셨어요? 아까 했잖아. 아니 우리가 아 거기 돼 있었어요. 자 성함으로 검색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아이디를 물어보셔서 검색을 해주셔도 돼요. 이거 나온다 이제 나왔어. 저기 아이디 바꿀 수 있잖아. 아이디 바꿀? 아이디 주대로 이현실로 하는 게 더 빠르잖아. 아이디는 영어밖에 안 돼. 어? 영어로? 영어밖에 안 돼요, 아이디. 아니, 근데 왜 그게 안 나오지? 아직 찾았어요. 아까 나왔어.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팔로우 딱 하면 된다니까? 내 트윗이 없잖아. 에이, 형님. 내가 트위터로 신청했던 친구가 자 제가 트위터 아이디를 수집을 좀 할게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구글 스프레드시트 다들 예. 들어가시 아시죠? 예, 여기 들어가서 자기 본인 트위터 아이디를 여기 H열에다가 적어주세요. H? H, 여기 H열에다가 본인 트위터 아이디 적어주세요. 내 트위터 아이디 보는 거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스프레드시트. 자, 이 화면에서 점색해 보시죠. 점색해. 요거 누르면 제일 위에 요 첫 번째 칸
요거 누르시면 내 프로필로 들어가죠. 여기 골뱅이하고 뭐 나와있죠, 영어. 그게 나의 트위터 아이디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다시. 메뉴에 점세개. 메뉴에 점세개 누르면 뭐 들어가셔도 되고 안 들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바로 골뱅이 다음에 있는 거 있죠. 요게 내 아이디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시트 들어가셔서 본인 성함 옆에 HR에다가 트위터 아이디 적어주세요. 자, 요거 들어가는 거 네, 시트. 시트 주소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올바른 장래문화 여기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가시면 요걸 링크 돼 있어요. 여기. 난 도대체 어디 들어가지 모르겠다. 손 좀 치세요. 네, 이게 아이디. 김재원 씨. 선생님. 거기 케이스 밑에. 이거야 자, 우리 그 출석하는 거 있죠? 거기로 들어가서 본인의 트위터 아이디 써주세요. 여기 들어가면 그게 연결이 돼요. 박준수 팀장님 어디 갔어요? 박준수 팀장님.
그 아이디 변경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 지금 급하게 만드시느라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넣으신 분들은 자 휴대폰에서는 안 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PC 버전입니다. 트위터 PC 버전이에요. 여기 가시면 여기 내 얼굴 있죠? 요거 프로필. 아 예. 요거 누르면 자 여기 프로필 보기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화면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여기 설정 들어가셔서 계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아이디. 네. 대신 중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중복이 없는 상태에서 요거 바꿔주시고 변경 사항 저장. 그러면은 네. PC에서만 돼. PC에서만.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아이디가 중요하기도 한데 오늘은 서로 친구 맺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다 적어 놓으신 다음에 저희가 이거 친구 맺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다가 시트에다가 본인 거를 기록해 놓으세요. 예, 했어요. 네. 없으신 분들은 친구 추가 안 들어가겠죠. 못 찾으니까. 아직 박복자 안 들어왔네. 자, 서로 챙겨주세요. 좀 이따 드나요? 좀 이따 드나요? 용군 씨도 안 들어오고. 아, 출석만 하면 안 돼. 그 트위터 아이디를 넣어야죠. 박복자 이제 들어왔. 근데 뭐가 더 이상하다. 그렇게 넣지 마. 아니 이제 북한 저 북한식 아모레입니다. 아니야 이건 트위터.com에다가 뭐 이렇게 복잡해. 그 뒤에 거만 아이디일 거예요. 이게. 그래 복하고 56011 그거만 넣으라고. 트위터.com은 안 넣어도 돼. 그럼 언제 됐어? 자 골뱅이는 제가 다 지울게요. 골뱅이는 넣지 마세요. 다 공통적인 거니까 요거는. 자, 중요한 게 아이디 적는 것도 중요한데 내 칸에다 적어야 됩니다. 남의 칸에. 남의 집 몇에 잘못 들어갔다. 네, 빈집 처리 돼요, 빈집 처리. 옆에 거를 잘 보시고 본인 성함 옆에. 남의 집에 간다고? 네. 그래놓고 나는 왜 친구가 안 오냐 이러지 말게. 자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둘, 다섯, 일곱,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지금 열여덟 분이 계신데 저 포함해서 열아홉 명인데 하나, 둘, 셋, 넷. 6명밖에 안 들어. 8, 9, 10, 10. 10분 들어왔어요. 10분. 자, 안 되신 분 손 드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자, 아직 안 되시고.
제일 위에 그래서 스마트 시트가 없을 때는 구글 시트 들어가면 구글 드라이브에 내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몇 분 되셨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도 같이 할게요. 자, 신재선님 되셨고요. 김성종 됐고, 최현미님 되셨습니다. 손진홍님 되셨고요. 그 다음에 성병숙님 되셨습니다. 네, 김미연님. 네, 네, 출석 체크 같이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박희수님 출석 체크. 그 다음에 이현실님, 박대환님, 이용분님, 박평원님. 어, 방금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네, 김조원님. 예. 네, 박복자님. 네. 어, 방금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손 더 들까요? 다시 이현실님. 자, 김근아님. 네.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분. 4명 남았다. 지금 총 19명인데 14분 들어왔어요. 그거 대리 출석인가요? 5명. 네, 5명 찾아주세요. 장재영님. 장재혁. 먹튀 안 됩니다, 여기. 여기에다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현재 13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인동률이. 출석하셨어요? 몇 년이에요? 자, 지금 여기 되신 분들은, 적으신 분들은, 다른 분 아이디 다 있죠? 네. 또는 성함 다 있죠, 옆에? 네. 아까 친구 추가하는 거를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서로 마팔입니다, 마팔. 요게 자기 네. 마팔. 네. 내가 선팔하고 마팔. 아니, 이 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친구 추가하셨어요? 아니, 틈틈이 사진도 찍어주세요. 자, 서로 자, 먼저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한 분씩 친구 추가해주세요. 자, 친구 추가하는 거 한번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돋보기 있죠, 돋보기. 돋보기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 여기 아이디. 네. 성함을 치셔도 되는데 동명이인이 많이 나올 경우는 아이디가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다 적었죠 여기. 아, 아이디를 넣으면 훨씬 더 빨리. 네. 아, 저 켜놓는구나. 자, 여기 앞에 제가 켜드릴 테니까. 자, 위에 제일 처음에 신재선 팀장님부터 쫙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안 보여요. 한 번도 안 보여요. 더 확대 드릴게요. 네, 완전히 확대. 자, 우리 하나씩 같이 가보시죠. 네, 네. 그래요. 자, 검색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돋보기에다가 JAESEON65. 자, 요거 검색해 주십시오.
뜹니까? 검색? 네, 검색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시죠? 이렇게 자, 팔로우 하기 돼 있다라는 뜻은 내가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살포시 눌러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돼. 네, 꼭 요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소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그러면 돼 있는 거라고요? 네, 돼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하려면 한 번만 더 아이디 불러주세요. 자, 아이디 불러드립니다. J, A, E, S, E, O, N, 유고. 유고. 어, 나왔어. E, O, N? 검색을 못 써. E, O, N. 네. O, 밑에 건 뭐예요? 아, 밑에 거? 잠시만요.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들어갑니다. 앞에 골뱅 넣어야 되죠? 골뱅 안 넣어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 겁니다. 미래 도시예요. 미래 도시. 자, M I R E D O S I 누구 누구 이건 제 겁니다. M I R E 미래 도시라고 M I R R E 미래 도시 D O S I 나왔어. 자, 요겁니다. 요거 잘 보이시죠? 네. 그럼 팔로우 알리. 그래서 앞자리가 좋습니다. 원래 수업할 때. 알리. M D O S I 미래 도시예요. 미래 도시. 미래 도시. B O. 다르죠? B. 제 여행할 때 모습이에요. B O S. 여자친구하고 촬영. 미래 도시. 같습니다, 다시 수단을. 네. 아니 미래 도시요? 소설 내용가?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현미님 거 갑니다. 자, 최미 아니네요. 아, 최미 7일 CHOIMI 7일 이 아이디에서 또 이렇게 연식이 느껴지네. 추측이 안 돼. 그러네. 현미는 있네. 자, 왜 신대생 팀장이 앞에 터버려? CH. 자, 노렇게. I 팔로우하기? 네, 팔로우하기 눌러주시면 파란색으로 바뀌면 됩니다. I M I C 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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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되셨어요? 네. 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성병숙님. 자, SBS. 899-1472. 아, 꽤 쉽네요. SBS. SBS. 자, 성병수님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수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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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자, 요, 다 보셨나요? 자, 아까 한 분. 김. 아직 안 나오셨어요. 자, 김미연님 가겠습니다. 자, 숫자로 돼 있네요. 6679에 7735. 다시 하이픈을 넣어야 되는구나. 하이픈을 넣어야 돼. 네, 그냥 우리 그냥 전화기 쓸 때 그 그냥 일반 값 써도 돼요. 꼭 밑에 하이픈 안 넣으셔도 돼요. 자, 김미연님 6679에 7735. 자,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자, 팔로우 하셨죠? 자, 그 다음 임동열님. 자, 이거 그냥 건너뛰기 하셨죠? 그다음 뭐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배우는 동문이기 때문에. 골뱅이 저거 들어가는 거죠? 아니, 골뱅이 빼셔야 돼요. 골뱅이 빼시고. 1992? 아니요. 응? K. 요거요. 아, 위에 거. 위에 거. 네. 네. 1900UT K190UTX F 저 안 뜨는데 안 떠 떠요 지 설마 그냥 성함으로 임동열 아 성함으로요 네. 아. 사진이 선생님 사진 맨 밑에 임동열 맨 밑에 달걀 친구들 많이 뒷머리가 바뀌어가지고. 아니, 물려가지고. 자, 로군입니다. 자, 자, 찾으셨죠? 네. 자, 나중에 그 PC로 들어가셔서 아이디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박기수님. 1992-8120. 1992에 8120인데. 8120. 그거 사이에 하이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갈색깔 가죽 옷을 입으신 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사진 맞으시죠? 이거 뭐야? 전화번호 있잖아. 네 아이디를 1992 다시 하이픈 하고 8120 혹시요? 설정이 좀 잘 끝난 사람, 우리 설정이 끝난 사람은 설정이 안 되나요? 어떤 설정을 뭐 있습니까? 트위터 설정이 조금 덜 된 사람. 아이디가 있으셔야 해요. 아이디 있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뭐 자꾸 치려고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을 넣으면은 자꾸 처음으로 들어가네.
아니 근데 금방 또 나왔어. 199이 안 나왔는데. 아, 제가 뭐 볼게요. 자, 박기수님 다 하셨나요? 네. 자, 박기수님 손 한번 들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 누구실까요? 그 다음에 박대환님. 자, 박대환님. P480108. P480. 네. 얼굴 사진이 딱 나오니까 안 되네. 보기 쉽죠. 이렇게 된 적이 있는 거 보이고. 아, 이렇게 세 개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뭐 하는 거. 아, 이미 되셨네. 파란색까지 돼 있으면 친구. 와. 갑자기. 자, 박대현님은 지금 팔로잉이 7분. 팔로가 7분이네요. 우리가 지금 10분이 넘는데. 자, 누구죠? 아나. 4805. 아, 11분 되셨어요. 지금 11분. 12분 되셨고요. 아는 사람이 말은 뭐야? 감정. 이런 데서 이렇게 풀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팔로우 해주고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박대현님, 다음에 이용부님, LYB4806. LYB4806. 자, 딱 나옵니다. 빨간색 스웨터인가요? 아, 누가 보면 48년생이라고. 맞아요. 자, 이용부님 손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팔로우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홉 분. 자, 그거 땡기시면 새로 고치면 돼요, 이렇게. 자, 아홉 명이 다 올라갔네요. 아홉 명 올라갔어요. 예, 점심을 좀 많이 사주세요. 어, 12분 됐어요, 12분. 화면에서 카페에 올라가요? 밑으로 살짝 이렇게 화면을 땡겨보세요. 아, 13분 올라. 14명까지 올라왔습니다. 14명까지. 자, 15. 아우, 계속 갑니다. 자, 다 그다음 분이 김조원님이십니다. KKK4245. 아, 이게 순간 이거 저 동명 강도 같이 KKK인데. 아, 그래. 아, 너무 큰다. 4244. 팔로우가 네. 계정이 지금 비공개 상태네요.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비공개 계정으로 되신 것 같은데. 쉽잖아. 네? 기밀로 돼 있어? 네네네. 수민 대기가 그래서 저희가 팔로우가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 네. 그럼 그걸 풀어야지. 네. 풀어주세요. 비공개. 김조원님의 계정은 비공개입니다. 김조원님은 승인한 회원만 되겠죠. 비공개가 되고요. 비공개. 비밀이만. 공개가 안 됩니다. 여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뗐다가 눌러보세요. 다시 뗐다가 눌러요? 그니까 다시 한번 그거 승인 대기 중 돼 있는 걸로 클릭했다가 취소하시고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아, 취소할까요? 예. 하고 하면은 되었습니다. 네. 승인 되죠. 네. 팔로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9명. 자, 비공개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좋은 사례를 또 보여주신 김정은 씨에게 박수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보여주세요.
자. 자, 그 다음에 박복자 선생님 거 가겠습니다. 박복자 남자. 복 56011. 56011. 하나. 박복자 선생님. 나왔다. 자, 박복자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복자라고 해요. 빨로 해주세요. 자, 8명, 9명. 계속 올라갑니다. 네. 10명 됐습니까? 네. 아, 더 이상. 11명, 어, 화력이 좋습니다. 어? 11명에서 10명이 됐네요. 한번 단누리시고 자주 하세요. 실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누굴까요? 그런데 다른 분 하루 했을 때는 그 가운데 이게 안 나타나는데 박복자 팀장님 뭐가 나타나네요. 가운데 그 플러스 표시인 거. 자, 그 다음에 김근환님 KKH57052. 나왔어. 자, 빨로. 사진은 조금만 더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멀어. 약간 멀은 느낌이 들죠. 예. 느낌상으로. 자. 자, 12분 올라왔고요. 자, 사진 바꾸는 거 다시 설명드리면 본인 클릭 누르면 사진 바꾸는 게 나와요. 본인 프로필에 갔을 때 남의 거 누르면 당연히 안 바뀌겠죠. 자, 12분, 13분 사진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다 됐네요. 어,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성수도 안 했잖아요. 어, 저도 안 했는데 박병환. 김성수도 안 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이현실 선생님, 아, 박기순 선생님부터 했고. 박기순, 이현실 선생님 거 안 했네요. 아까 했는데 안 했어. 자, 이현실 선생님 거 I love 578, 5708. 그거 그 밑에 거 네, 제가 몇 개 스킵해서 다시 체크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드릴게요. I love 5708. 자, 자, 여기서 복습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잠깐 복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45의 팔로잉 있고 9의 팔로잉이 있어요. 145의 팔로잉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기 중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따르는 사람? 아니. 나하고 친구를 몇 개 따르는 사람. 아니, 내 거를 읽어주는 사람. 땡. 자, 팔로잉 아까 무슨 뜻이었죠, 팔로잉? 따르다, 구독. 내가?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나. 구독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야 할 거? 네, 친구 추가를 신청한 게 145개 구독하는 게 내가 145개라는 거예요. 그럼 정작 나를 따르는 사람은? 지금 몇 명이에요? 뭐? 자, 5명? 9명? 9명. 왜 9명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여기 10분은 최소 넘으셔야죠. 자, 아이디가 I love 5708입니다. 5708? 네. 즉, 팔로워가 나를 구독을 신청한 사람이에요. 아이 러브 5708.
빨로 이 내가 갈게 이 빨로 오 따라와 이 자 이현실 스네커 자 13분 되셨어요 13분 그다음에 박대한님 하셨죠 이용부님 하셨고 박평환님 자 아이디가 PPH0109 혹시 생신이 1월 9일 맞습니다 네. 점쟁이 여러분도 센스 있게 또 체크해 주시면 했고 PPH0109 자 박형아님 손 들어주세요 네 자 친구 추가해주세요 11명 12 무슨 복권 하긴 하듯이 자꾸 땡기지 아름랜드 영어 같아요 자 13분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조원 선생님 하셨고 자 그 다음에 박복자 선생님 하셨고 손진욱 손진욱 선생님이 앞쪽에 네. 시병수리 앞에 12번 아 네 여기 블레스 9324 손진옥 선생님이십니다 9324 블레스 블리스 9324는 무슨 뜻인가요? 전화번호 성장번호 아니죠? 보통 이제 자동차 그 번호 또는 전화번호 또는 생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혼기념 로맨틱 하시네요. 자,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은 안 되신 분들 계신가요? 김삼수 선생님? 없어요. 아,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없어요, 안 왔어요. 아, 안 오신 거죠? 그러면은 오신 분들 중에는 아직 안, 나는 내 이름 아직 추가 안 되신 분. 나다 싶으실 건데. 김삼수 팀장님 여기 나오는 거. 저기 네. 어쨌든 이제 아이디 찾는 법이랑 하는 것들은 아시겠죠? 네. 내 아이디를 누구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를 알거나 성함을 아시면 팔로우 하는 것도 충분히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이제 트위터 네.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 아, 자 그거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트위터 메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메인 홈페이지. 네, 아 친구 중한 게 자꾸 나오네요. 트위터 아이디. 네. 여기 이제 메인 여기 들어가시면. 아니 왜 영어가 없어요? 자, 내 프로필 들어가는 거 아까 여기 점 세 개 클릭하시고 아이디만 쓰면 되는 거죠? 여기 자기 거 눌러주시면 내 개인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자, 거기서 여기를 보시면 돼요. 팔로잉이랑 팔로워. 이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한 리스트들이 각각 나와요. 나오네. 자, 요거 어떻게 들어갔냐면 점 세 개 눌러서 첫 번째 칸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팔로잉하고 또 누가 나를 팔로잉하고 있는지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은 나의 팔로워들인데 나는 안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즉 마팔이 안 됐을 때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안 되셨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안 해요. 저는 그 사람들은 나를 팔로우 할지 모르지만 제가 굳이 실명이나 얼굴 모르는 사람을 자기가 안 하는 네. 자, 자 여기 다시 들어오셔서 지금 보시면 저는 김성정 소셜 여행과 SNS 나와 있죠. 요거를 고치는 거를 같이 해볼게요. 같이. 자 프로필 수정 눌러주세요. 프로필 수정. 네. 여기 이름을 고쳐주시면 돼요. 네. 지금 본인 성함만 나와 있으신데 본인이 하는 일을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네. 글자 수요? 얼마나 길게 적으시고요? 아니면 전화번호 자기 소개로 적어주세요. 자기 소개로 적어요? 아니 이 성함 이름부터. 이름 그 다음에 내 직업 또는 나의 사업 키워드. 자기 소개에다가 아니요 이름에다 이름에다가 네 본인 이름 써 나왔는데 저거 여기다가 이름 옆에다가 네 이름 옆에다가 이름 옆에다 뭘 써요? 자기 직업이나 자기 사업 키워드 그러면 딱 이 사람이 성함의 옆에 뭘 하는지가 딱 나와 있죠. 네 그럼 뭐요? 내가 댓글 달아도 그게 같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제가 이름만 있으면 김성종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궁금하겠죠. 한 번 더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 하는지. 네, 근데 이름 옆에다가 그냥 바로 제가 하는 키워드 그런 것들을 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몇 개라도 쓸 수 있어요? 몇 개요? 이름을 안 쓰시나? 길게? 아니 여러 개. 여러 개요? 아 일단은 사업 키워드는 뭐 글자 수 되는 데까지 써주시고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복잡하니까 두 개로 그냥 두 개 이하로 이렇게. 그다음에 자기 소개는 전화번호랑 본인 뭐 직장 그다음에 직함 이렇게 써주면은 컨택 포인트가 되겠죠. 네. 트위터도 좋은데 전화번호는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네? 무슨 이름 옆에 달아요? 자기소개 밑에 자기소개 자기소개다 자기소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 직함 여기 이렇게 예시로 들어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담겠습니다. 좀 의식해서 열심히 하는 척 해주세요. 이때 카메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뉴스에 보면 초등학생들이 막 그렇죠. 그거 다 나타냈어요. 아, 좋습니다. 자, 선생님 너무 숨도 안 쉬시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효과가 좋습니다. 자, 수정 다 하셨습니까? 자, 수정 다 하셨으면, 자, 오늘 마지막 요거 트위터 쓰는 거 한번 하는 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다 하셨으면 저장하기 위에 있죠, 여기. 눌렀어요. 네, 누르시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셨죠. 자, 그러면은 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게 뭐냐면 글쓰기. 첫 번째 거, 하단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게 뭐라고요? 글쓰기. 두 번째 거는 사진 찍기. 지금 찍는 거 바로 올리는 거고, 이거는 앨범에 있는 거. 앨범. 네. 자, 우리는 글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위터 몇 글자까지 쓸 수 있어요? 140자. 어우, 그렇죠. 자,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 간단하게.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보고를 한번 해볼게요. 이유 아래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 URL. 저장하기 위해. 아, 그거 올바르게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 URL 부분을 지워주세요. 웹사이트. 아니, 저장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안 포맷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거 말고 우리 저희 지금 트위터 쓰기 하고 있거든요. 빨리 여기로 와주세요. 자, 보통은 우리 기사 쓸 때 육하원칙으로 쓰면 깔끔하죠? 네. 그렇게 양식을 써주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나요? 그렇게. 자, 그러면 날짜가 들어가겠죠, 보통. 오늘 며칠입니까? 9일. 네, 2015년 11월 9일. 언제, 어디서? 아름CS에서. 선명역 아름. CS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지금 저희 뭐 하고 있습니까? SNS. 네, SNS 트위터 교육 받고 있죠. 트위터 교육 중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이요. 네. 11월 9일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어차피 길게 못 쓰니까 저희가 요약하듯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이제 조금 잘 활용하시려면 이쪽은 이제 언론 기자들이 많이 봐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하실 때 그래서 그 사람들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나는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죠. 그리고 더 풍부한 자료들이 많죠. 근데 이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뭘 활용하느냐? 링크를 활용하죠. 링크. 뭐 블로그 포스팅에 링크를 딱 걸어놓죠. 그러면은 키워드만 보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관심 있는 것들은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폰에서는 링크를 내가 따로 이렇게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조금 복잡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휴대폰이나 휴대폰 말고 컴퓨터에서는 쉽게 그냥 주소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진 눌러볼게요. 사진. 글자에 사진 개수는 포함이 안 되나요? 사진은 4개까지밖에 안 돼요. 4개까지요? 자, 사진 누르면 방금 찍었던 사진들이 나오죠. 기억 안 찍었는데. 네. 자, 열심히 하신 분들만 제가 찍어요. 그런데 사진이 한 번에 4개를 이렇게 지정할 수 없게 하나씩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세 개는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난 안 찍어놨어. 저는 안 찍어가지고 사진이 없는데. 아, 그럼 지금 하나 찍을 수 있어요. 아, 사진 찍기. 아, 가까우신 분들 모델이 한번 돼주세요. 그래. 쳐다보면 어색한 거 아시죠? 자연스럽게 하려면 안 쳐다봐야 됩니다. 사진이 사진으로 안 나오고 링크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별 분담이 있습니다. 이거 사진이 사진으로 안 나오고 링크로 나오는 이유. 제가 볼게요. 그 다음에 사진 올리는 거. 그럼 찍어야지. 어허이, 박복자. 이게 뭐야? 저걸 봐, 저거. 이게 뭐야, 이거? 자,
자, 찍어. 이쁘게 찍어. 저번에 열번 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랬어? 자, 이거 하나 더 찍어. 하나 더 찍어야 내가? 자, 성. 나 예전부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체크. 자. 자, 우리 저. 올려? 어디 근데 왜? 자, 다들 있으면 여기 트윗 모르 자, 아무나 아, 두 분 연기 작가이신데요? 연말 대상 노리시면 될까요? 혹시 말고 연습. 자, 한 번 더 찍을게요. 자, 숨 쉬고 계시죠? 너무 그냥 기가 막혔어. 빨리 안 찍어드리면 안 될까요? 좀 올려놨잖아. 자, 그 다음에 다 되신 분들은 트윗 오른쪽 하단에 트윗 눌러주세요. 트윗. 네, 그러면은 트윗 전송되면서 트윗 보냈습니다라고 해서 본인 타임라인에 이게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네. 우와. 올라왔네. 좀 기다려주세요. 저장. 트윗. 올라왔지. 다 올라갔어? 안 올라가요? 자, 다들 올라가셨죠? 아니, 저는 안 올라와요. 네, 한번 새로 고침 해보세요, 새로 고침. 자, 그 다음에 본인 거 타임라인 나와서, 아까 여기 새 모양 있죠, 새 모양. 그러니까 여기 나오셔가지고, 여기 뒤로 가기 눌러줘, 뒤로 가기. 그러면 아까 내, 나의 친구들의 소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자, 그분들에게 댓글 다는 거, 댓글 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댓글 다는 거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왼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있죠? 그거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메인 페이지 새 한번 눌러보면 방금 친구들이 올렸기 때문에 소식이 나한테 뜨죠. 왜? 내가 팔로잉을 하는 친구들이 올렸으니까. 자, 그럼 그 친구들에게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여기는 답글이라 그래요. 페이스북에서는 댓글이라 그러고 화살표 왼쪽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각자 거 친구분 하시면 여기 이제 그 사람 아이디가 뜨고요. 우리 페이스북을 치면 태그. 태그라고 보시면 내가 당신에게 언급한다. 트위터 영어로는 멘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멘션. 멘션 영어로 언급하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대고 뭐 댓글 달아주시는 거예요. 아, 뭐 열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트윗 하면은 댓글이 달리면 저는 박대환 장례 문화 상담사님의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트윗하고.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아까 쓴 댓글이 달려 있죠. 내가 쓴 친구의 포스팅에.
틀렸어. 자, 이렇게 해서 친구들 거 댓글 다시는 거예요. 내가 쓴 거 있는 거 있는데. 38, 38에 쓴다. 네, 댓글 다시고 트윗 하시면은 그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그거 확인하시려면 그 사람 쓴 포스팅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밑에 딱 내가 쓴 댓글이 나와요. 네? 내가 댓글을 달았잖아요? 근데 네. 트위스 보냈어요. 아, 댓글 달아서. 아. 확인하려면 그 사람 아까 내가 쓴 포스팅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세부 정보로 들어가서 그게 나옵니다. 세부 정보? 그러니까 그냥 그 포스팅, 아까 쓴 포스팅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너무 아, 지금 나의 나가 지금 자, 답글 달았는데 나는 내 답글이 안 보인다. 네. 어디 거야? 어디 다셨어요? 응? 아까 누구한테 다셨어요? 밖에 누가 여기 여기 아닌데 뭐라고 썼는데? 요거 쓰신 거예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요거는 요 분이 쓰셨네요. 아, 아닌데 아까 저기 지금 저거 아까 박기순이 박복자 그거를 찾아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어디 쓰셨어요? 네. 아니, 네. 저기 어느 곳인지 알아요. 어디를 받아놨어? 나한테 멋지시네요. 자기한테 했구만. 아, 자화자찬.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세요? 네, 나중에 아니 그냥 그냥 클릭. 내가 쓴 글. 내가 쓴 글. 오늘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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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에게 보신다. 자기의 보지만 남을 사랑하는 좋아요 이렇게 했어. 그리고 트윗 하면 되는 거. 네. 뭐가 정세든가 내가 자, 댓글 다시는 거는 이제 방법은 똑같고요. 여러분한테 달아주시면 되고, 내가 단 댓글을 확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처럼 개인적인 포스트 들어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정색에 누르면 내 프로필 들어갈 수 있죠. 거기 들어가면 내가 한 트윗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내가 글을 올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댓글 단 것도 있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왼쪽으로 돼 있는 화살표가 뭐예요? 네, 댓글 다는 거. 트위터 영어로는 답글이다 그래요. 가운데 거 요거 이렇게 막 재활용 표시 대처럼 돼 있는 거 있죠. 사이클링 돼 있는 거. 이게 리트윗이라는 거예요. 공유하기. 네. 다시 트윗을 하다. 공유하기. 자, 그래서 뭐 하나 저는 이현실 선생님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리트윗이죠. 리트윗.
요거를 눌러주세요. 다시 이거. 필요한 건 하는 거. 이거. 가운데 거 요거. 요거. 초록색깔 되죠.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소식을 이분이 올린 트위터를 트윗을 내 트윗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소식이죠. 그럼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알림 갈까 안 갈까요? 뭐지? 가죠.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오바마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리트윗을 한 거예요. 그럼 자기 거에다 가져오는 거죠. 공유하기랑 똑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 풀에 똑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네. 내가 리트윗을 한 거예요. 자. 자, 리트윗 개념 아시겠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 공유하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그럼 내 친구들 다 볼 수 있잖아요. 리트윗. 자, 휴대폰 잠깐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네, 오늘 거 정리 한번 할게요. 휴대폰 엎어주세요. 엎어주세요. 엎어주시고. 자, 사실 이제 트위터를,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자들, 상대할 때는 꼭 이게 좋습니다. 근데 연동하기가 있어요. 연동하기. 뭐가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쓴 글이 트위터로 자동으로 날라가게 돼. 지금 내가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내가 썼어요. 내 타임라인에. 근데 그게 동시에 트위터로도 가는 게 있어요. 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PC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모바일로 안 돼요? 네, 모바일로 안 돼요. 인터넷 창에다가 요렇게 치시면 돼요. 로그인 하시고요. 페이스북 로그인 하시고 FB는 페이스북 약자입니다. 요렇게만 치셔도 작동이 돼요. 정확하게 HTTP는 원래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HTTP facebook.com 트위터.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면 어디로도 가요? 트위터로도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연동. 그럼 나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같은 거 똑같이 붙여넣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거기서 이제 트위터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적으셨어요? 자, 트위터. 자, 그럼 이거 치면 뭐가 나오냐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트위터의 연동 나오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체크된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라갔을 때 어디로 날아가요? 이 소식들이 트위터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상태 업데이트를 했다든가 사진을 올렸다든가 링크를 썼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트위터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페이지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페이지는 아직 안 배우셨죠? 네. 네. 나중에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B2B라고 해서 그 기업과 기업 또는 이제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건데 네. 그런 것들도 트위터랑 연동할 수가 있다. 즉 페이지에 올린 소식이 어디로 간다? 트위터에도 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블로그도 많이 쓰시죠? 블로그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블로그를 썼어요. 작성 딱 누른 순간 이게 어디로 가요? 내 트위터로도 자동으로 간다. 네, 가는 게 있어요. 자,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여기 제목 입력했다 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에 함께 등록이 있죠. 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 설정을 기본 값으로 유지를 하면 자동으로 항상 체크가 되죠. 요거는 컴퓨터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 해놓으셨다가 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해놓으시면은 한 번만 해놓으시면 알아서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 트위터에 기록이 된다.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자, 요렇게 해서 네, 오늘은 간단하게 트위터를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화이팅 한번 할게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았습니다.